기어타임즈. 네, 또 블랙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겹죠, 블랙키. 그런데 뭐 계속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 저희가 커스텀 샵은 시리얼 바이 시리얼, 예. 시바시 리뷰로 예. 내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리뷰를 하는데요. 에릭 크래튼 블랙키를 너무 많이 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걸 다 알려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서 예. 이제 올해 했던 것만 갖고 왔습니다. 올해. 올해만도 한 이게 올해예요. 셋, 넷, 다섯. 올해 이제 여섯 대째입니다. 거의 뭐 지금 해가 다 지나가는데 두 달에 한 번씩은 나왔다. 아, 그래도 과언이 아닌 수준으로. 근데 심지어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6월부터 6월에 두 개 하고요. 네, 7월에 두 개 하고요. 8월에 하나 하고 완전 여름 기타네요. 네, 오늘 11월까지 해서 총 여섯 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올해 한 것만 살펴볼게요. 네. 054 시리얼 넘버는 82점 받았어요. 아직도 표리부동. 그러니까 예전에 그 표리부동이라는 그 한 줄평을 받았던 이유가 생긴 거는 되게 빈티지할 것 같은데 엄청나게 하이테크의 기타여서 저희가 표리부동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페트루치나 페트루치. 그러니까 펜더의 페트루치 같은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펜더의 소리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167 모델은 81.5. 에릭 클랩튼도 락커였습니다. 저는 팬더의 소리 오버클럭. 오, 오버클럭킹. 네, 그리고 498 모델은 81점 받았는데 이게 미드나이트 블루였거든요. 완전 블랙 색상 아니고. 예. 네. 선생님은 선샤인 오브 유어 기타 이렇게 드렸고요. 저는 그 고성능의 그 블루 해서 고성능 등 푸른 생선에서 참다랑어 기타. 참다기. 그리고 365 모델이 있었는데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였거든요. 하얀 계열의 에릭 크래프트는 네. 진짜 생소한 모델이었는데 선생님은 화이트룸 주셨고요. 네. 이게 약간 스파클링한 사운드가 있어서 저는 에릭 스파클랩튼. 네, 네, 82점 이렇게. 그리고 743 모델이 81점. 선생님은 맛있는 오레오. 저는 알고 보면 고성능 기타 알고기. 알고기. 네, 이게 알고기. 이게 제일 적합한 것 같아. 네, 알고 보면 표리부동과 알고기가 가장 네, 에릭 크랩튼의 그 시그니처에 대해서 정체성을 잘 얘기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11월 달에 저희가 또 이제 겨울을 맞이로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뭐 이 업데이트 되는 시기는 12월이니까 여러분들이 예. 여름에 신나게 한 다섯 대 보셨고 겨울에 한 대 또 추가로 예. 보시는 걸로 시리얼 넘버 CZ569183 모델로 준비해봤습니다. 746만 8천 원이고요. Made in US. 전장은 98.5cm, 무게는 3.49kg, 두께는 44+2mm에 12프렛 뒷둘레가 77mm로 다른 컷샵들에 비해서는 조금 가는 편이에요. 네, 셀렉트 엘더바디에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소프트 V쉐입 넥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너트는 신세틱 본넛에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스트링은 Fender USA 250R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10 게이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판 메이플 통넥이고요. 지판 공률은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빈티지 스타일 프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은 빈티지 노이즐리스, 네.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컨트롤 여기가 이제 네. 하이테크의 하이, 네. 절정이죠. 마스터 볼륨이 있고요. 그리고 톤 1에 마스터 TVX가 들어가 있습니다. 1부터 5까지는 톤이에요. 딱 걸리고 네. 5부터 10까지가 TVX 컨트롤. 그죠. 트래블, 베이스, 익스팬더. 네. 톤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톤 2에는 마스터 액티브 미드 부스트가 25dB까지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가는 거죠. 네. 지금 볼륨을 상당 줄여놓고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네, 상당합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블락트. 이게 네. 고정이 되게 해놨어요. 보여드렸는데 여기 나무로 박아놓은 겁니다. 네. 아주 물리적인 블락트예요. 네. 블락트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같은 모델에다 그냥 안 움직이게 고정해놨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일단 고출력입니다. 고출력. 저희가 어저께 거예요. 마지막에 팬더 커스텀샵을 하고 네. 리뷰를 마무리했잖아요. 네. 오늘 와서 제일 처음 한 게 볼륨 줄인 거. 맞아요. 네. 너무 한 녹음씩 줄였어요. 네. 출력이 커가지고. 그런데도 상당하죠. 뭐 오버됐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냥. 약간 자동 연주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 뽑기 운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에릭 클랩튼 블랙키면 블랙키다운 네. 소리가 쫙 나요. 네. 아 좋다. 이게 딱 그거죠. 스탠다드 비닐. 네. 뭐 친환경도 공업용도 아니, 아닌 그냥 스탠다드 비닐. 옛날부터 있었던 그 비닐. 그 비닐. 네. 네. 원더풀 투나잇 치기 참 좋네요. 네, 그렇죠.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아, 왜 이렇게 만들었어 기타를. 기타를 너무 무섭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근데 그 뽑기운에 별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지금까지 나온 기타 보면 다 81에서 82 사이 네. 딱 요 원저리에 사운드는 다 36에서 네. 37 뭔가 뽑기가 잘 안 됐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파란색은 한 0.5점 깎이고 하얀색은 한 1점 깎이고 네. 아 이거 더 줄이면 안, 소리가 안 나네. 요, 요 정도로 듣겠습니다. 네. 스탠더 좋다. 어우 이 하이바 찌그러진다. 게인 부스터 나중에 이펙터 쓸 때 잠깐 써보여. 잘 아는 소리. 굿. 아이 좋네요. 좋다. 듀얼리스트고요. 개인이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안 부족합니다. 위력적이네요.
플러그인까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이펙트 빨도 좋아. 이거 익스팬드를 좀 하고 저 게인 부스터는 안 넣고. 오, 와, 다 넣어야 되겠다 이거. 좋네요. 멋있다. 오, 멋있다. 아,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그냥 팬도라면 좀 이상해. 마샬 게인 조금 팬도로 지금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있잖아. 네. 25dB. 자신 있죠, 아주. 아, 여기서. 어우, 게인 올라가는 거 봐. 리필이에요. 그냥 양이 부족하면 알아서 갖다 드시면 됩니다. 계속 갖다 드시면 돼요. 네. 아, 개인 무한 리필 잘 들어봤어요. 있네요. 그럼 바로 반주 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볼로스입니다. 좋습니다. 어, 처음에 듀얼리스트 밟고 딜레이 있는 게 사족인데 그냥 마샬로만 할 걸 그랬나 봐요. 좋습니다. 선생님 사보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거 항상 한 줄 평이 좋았잖아요. 표리부동 뭐 농작물 관리기 있잖아요. 경운기에다가 뭐 아답터를 이렇게 하면은 뭐 땅도 갈고 막 하잖아요. 경운기 드리겠습니다. 경운기요? 다목적 경운기. 네. 사실 그게 경운기도 표리부동의 대표적인 예예요. 경운기가 되게 엄청 뭔가 그 되게 없어 보이죠. 구식의 네. 그런 기기 같은데 농사에서 경운기는 하이테크 그 자체입니다. 네. 별게 다 돼요. 그렇죠. 농사에서 뭐 경운기는 뭐 하고 뭐 하고 그렇죠. 와, 이거는 뭐 거의 진짜 하이테크 그 자체. 네. 아, 표리부동이라는 느낌에 딱 어울리네요.
저는 저번에 이제 알고 보면 고성능 기타 알곡이 들었잖아. 네. 그러면 비슷한 의미에서 의외로 무서운 기타 의무기. 근데 이 개인은 진짜 무시무시해요. 네, 무섭습니다. 네. 의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운기 의무기. 의무기. 네. 아, 좋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또 에릭 클랩튼. 네, 또 에릭 잘 살펴봤고요. 스커드 뭐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3점, 평균 82점입니다. 네, 계속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느낌이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은 예전보다 올해 초보다 가성비 점수가 1, 2점씩 조금씩 오릅니다.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는 에릭 크랩튼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른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돌고 돌아 또 82점입니다. 예, 다른 기타는 한 가지나 두 가지 소리밖에 안 나는데 이건 대여섯 가지 소리가 네. 다 쓸만하니까 그렇습니다. 가성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아티스트 시리즈 이어서 팬더의 또 에릭 클랩튼 말고 또 위대한 기타리스트가 또 있죠. 마이클 란도입니다. 아, 다목적 네. 기타리스트. 그렇죠. 마이클 란도 다목적 기타 또 다음 시간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마이클 란도는 그 피에스타 레드 색상을 많이 네 많이 쓰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블랙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까만 애들이 아주 많아요. 네, 마이클 란도 68 스트레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